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희 대일국 시간입니다. 예, 이번 메뉴는 커리 부어스트입니다. 예, 커리 부어스트. 커리를 부어 먹는 음식은 아니고요. 커리는 말 그대로 커리예요. 그리고 부어스트는 소시지를 뜻해요. 그 길쭉한, 예, 맛있는 소시지. 참고로 이 음식은 독일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입니다. 예, 때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어요. 베르타 호이브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권하는 음식이 바로 이 커리 부어스트라고 해요. 예, 참고로 이분께서는 그 소시지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한 영국 군인으로부터 커리 파우더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걸 케첩이랑 섞어가지고 소시지 찍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뉴를 파게 됐죠. 구운 다음에 썰어가지고 커리 토마토 소스를 뿌려가지고 팔았어요. 예, 당시에 큰 호평을 얻게 됐대요. 일단 값싸고 맛있고 하니까. 예, 지금은 독일의 패스트푸드 하면은 바로 이 커리 부어스트라고 해요. 그 인지도는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떡볶이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 참고로 현지에서도 인스턴트 타입의 커리 부어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커리 부어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들어간 재료는 소세지입니다. 예, 참고로 이거는 오늘 아침에 막 도착한 신선한 소세지예요. 예,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해주는 인터넷 쇼핑몰 헬로네이처에서 왔습니다. 예, 즉 이 영상은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자비로 구입했어요. 쇼핑몰 이용기를 써야하기 때문에 자비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재료는 커리 파우더, 양파, 토마토 케찹, 와인 비네거, 파프리카 파우더, 우스터 소스입니다. 뭐 파프리카 파우더, 우스터 소스, 그건 제 스타일이에요. 예, 이거 원래 노점 음식이었어요. 원래는 케찹에다가 커리 파우더 섞어가지고 내놨죠.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취향대로. 먼저 양파를 잘게 썰어주고 소시지는 칼집을 내줍니다. 그럼 손질 끝! 예, 참 쉽죠? 예, 그 다음에 소시지를 굽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먼저 냄비에 기름을 두른 후 소시지를 넣어 습니다. 노릇하게 익으면 꺼내준 후 다진 양파를 넣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 비네거. 토마토 케첩. 우스터 소스. 커리 파우더. 파프리카 파우더를 넣습니다.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 살짝 끓이면 소스 완성. 튀긴 감자를 끓이고 소스를 끼얹지만 커리 부어스트 완성. 이렇게 커리 부어스트가 다 완성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냥 소세지예요. 토마토 케첩에다 커리 파우더를 섞은 소스를 끼얹었어요. 그래서 커리 부어스트. 일단 먹어볼게요. 아, 정말 소박하네요. 사워크라우트예요. 직접 만든 거. 왜 독일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맥주가 땡기네요. 커리 부어스트의 소스를 듬뿍 찍는다. 맛하고 향을 음미한 다음에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보니까 가리고.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맛있어요. 응. 네, 이렇게 오늘도 식사 끝. 예, 간단 요리치고는 이것저것 들어갔죠. 근데 이전에 우스터 소스는 굴소스냐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예, 결론은 다른 거예요. 오이스터 소스는 굴소스예요. 그리고 우스터 소스는 예, 영국의 지명 우스터셔의 이름을 딴 소스입니다. 뭐 우스터셔 소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참고로 우스터 소스는 향신료 과일하고 야채가 들어간 영국 소스예요. 네, 원래는 인도 맛 소스를 만들려다가 우연히 만들었다고 해요. 네, 향신료
그리고 인도만 썼어요. 즉 커리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뭐 이게 없으면 그냥 케첩, 양파, 카레가루 이런 걸 섞어도 되겠습니다. 요리가 끝났으면 이제 광고를 해야겠죠. 네, 참고로 여기 제가 광복절날 주문하면서 아 오늘 주문하면은 목요일날 주문이 들어가니까 예, 금요일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8월 16일날 새벽에 칼같이 배송이 된 거예요. 예, 정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헬로네이처 첫 구매 고객이 안에서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특정 상품을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복숭아를 100원에 샀습니다. 요즘 가물어가지고 과일이 비싸잖아요. 예, 100원에 샀어요. 그 자세한 내용하고 링크는 예, 아래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아하시고 안녕히 계세요.